시작할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 오늘은 대각선 구하는 거 한번 볼까요? 문제부터 쓰도록 하죠. 다섯 칸 아깝긴 하지만 옆으로 당길게요. 직육면체가 하나 있어요. 겉넓이가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24. 모든 모서리의 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글씨가 왜 이러지? 합이 28이야. 연필을 똑바로 안 잡아서 그랬다. 그랬을 때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이게 3.1이에요. 3.1. 땡땡땡땡땡땡 점선이야. 3.1이고 그랬을 때 대각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큰 거. 이놈의 새끼의 길이를 구하래. 제 길이를 구하래. 자, 얘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거를 언제 배우냐면요.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요, 이 각각 AB,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고 할 때, 이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그러면 L은 루트 C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6학년이니까 설명을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ABC예요.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나와요.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요, 직각 삼각형일 때 써요. 직각 삼각형일 때 써먹어요. 우리 이 밑에 삼각형 요 삼각형 보이나요? 요 삼각형 보이나요? 그죠? 요 삼각형. 요것도 물론 여기가 직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면 이 밑에 거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요 긴 빗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FH 선분 FH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직각 삼각형일 때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FH의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FH잖아요. 그죠?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럼 우린 요거를 알았어.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세워보면 요 FD랑 요 C랑 FH 요것도 삼각형이죠. 그죠? 무슨 삼각형? 물론 여기도 직각일태죠. 그죠? 그러면 그것 지금 아까 FAH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또 L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L의 제곱은 FH가 뭐라고 그랬어? A, 이게 FH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죠? 아, 그래서 L의 제곱은 이게 나와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제곱근에 대해서 얘기했죠? 뭔가를 제곱해서 이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L이 나와야 이렇게 똑같이 루트를 씌워주잖아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제곱으로 안에, 루트 안에 제곱으로 돼 있는 애들은 얘로 나와요. 왜? 얘가 두 개니까. 두 개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L은 대각선의 길이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된다. 된다. 알았죠? 정육면체는 ABC가 다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A 제곱은 제곱이니까 A만 나가요. 바깥으로. 알았죠? 정육면체일 때는 저런 거. 우리 중3 때 배우는 거. 중3 지금 배우는 거. 지금.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우리 공식을 알았어요. 공식을 알았어요.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를 X라고, 가로를, 세로를, 높이를 Z라고 할 거예요. Z. Z는 꼭 저렇게 쓸 거예요. 똑같이 쓸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를 저거라고 했을 때, 그렇죠. 우리 건널비가 24라는 게 주어졌어요. 건널비는 뭐야? 여기 요쪽 면 있지? 지금 전면, 그지? 전면 저 뒤에 있는 거랑 이거랑 같아 틀려. 맞죠? 아니, 이거의 넓이랑 저 뒤에 있는 거랑 같잖아. 두 개씩 있잖아요. 직육면체는. 얘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x 곱하기 z가 되겠죠? 아, 그쵸. 그럼 순서대로 해볼게요. 밑에 거, 밑에 뚜껑하고 위에 뚜껑은 xy죠? 그죠? xy 더하기 xy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yz, 이 옆에 것도 두 개죠? yz도 두 개죠? yz도. 맞아요? yz 더하기 yz. 그 다음에 안한거뭐 있어? 맨 앞에 거. zx가 되겠지? zx. zx 더하기 zx는 이게 뭐예요? 건널비에 해당이 되죠? 이게 뭐예요? 24예요. 맞아요? 24요. 그러면 이거 두 개씩 있잖아요. EXY, EYZ, 그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요. 그냥 다시 한번 써줄게요. EYZ 더하기 EZX는 24가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2로 묶으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될 거예요. 이게 24예요. 양변을 뭐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러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뭐가 나와요? 12가 나와요. 이거 하나 보였어요. 이거 하나 보였어요. 그죠? 모든 모서리의 합. 모서리의 합. 지금 X라는 모서리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Z도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Y도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죠? 모든 모서리의 합이에요. 모든 모서리의 합. 뭐라고? 네 개씩 있대요. X도 네 개, Y도 네 개, Z도 네 개예요. 그죠? 4X 더하기 4Y 더하기 4Z가
모든 모서리에 합이 되겠죠?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28이래요. 28. 양변을 4로 나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될 거예요. 양변을 4로 나누면 뭐가 돼요? 7. 맞죠? 7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랑 얘를 구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중3과정에서 봤어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에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만약에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씌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는 공식을 봤어요. 그죠? 이제 하면 돼요. 우리 이제 감 잡았어요. 얘를 바로는 못 구해요. 얘를 바로는 못 구해요. 우리 J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있나요? 맞아요? 곱셈 공식 5번의 변형이네요. 합의 제곱은 각각의 제곱에다가 두 배의 a, b, b, c, c, a가 되죠. 곱셈 공식 5번. 우리 곱셈 공식 5번 다시 써볼까요? 곱셈 공식 5번이요. 곱셈 공식 5번이 뭐라고? x 더하기 a로 했었나? 저건? 그래, a로 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뭐라고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뭐 하면 돼요? 더하기 두 배의 AB, BC, CA 이렇게 생긴 건가요? 똑같나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 얘란 말이야. 그지? 얘, 얘예요. 그죠? 얘를 다시 한번 이쁘게 쓸게요. 여기서는 xy로 하니까 xy로 바꿀 거예요. a 대신 x 넣을 거예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요거에다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죠? a 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될 거야. 맞나요? 얘는 우리 구했죠? 7로 구했어요. 그죠? 얘는 7로 구했어요. 7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2. xy 뭐 이렇게 생긴 애 12라고 구했어요. 그죠? 12예요. 7, 7이 49에다가 24를 빼면은 뭐니? 25인가요? 25예요. 그죠? 25. 요거 대신 25를 넣으면 되겠네. 우리 대각선의 길이는 그지 어떻게 생기겠어? 제 대신 25를 넣어요. 25는 5의 제곱이죠. 이렇게 모의 제곱으로 돼 있는 거는 바깥에 있는 게 나가요. 우리 뭐라 그랬어?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 루트 5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얘가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 5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제곱근의 성질을 배웠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개 된대. 그지? 만약에 5가 된대. 5를, 뭔가를 두 번 곱해서 5가 된다라는 거야. 우리 제곱근을 씌웠잖아요. 기억나요? 그죠? 뭔가를 두 번 곱해갖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5를 두 번 곱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나온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알겠죠? 쉽죠? 대각선의 길이는 뭐예요? 뭐예요?
중상과정까지 나갔던 거야. 자, 이번에는 다항식의 나눗셈 볼게. 나눗셈 이것 조금 필기 잘해야 되고요. 조금 귀찮은 거야. 자, 다항식의 나눗셈 보도록 하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책 볼게요. 각 다항식의 내림차수로 정리한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하고 같아요. 자연수의 나눗셈하고 같아요. 자, 이거 볼게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EX의 3승 더하기 7X의 제곱 더하기 12, 이게 내림차순이죠? 3, 2, 1 이렇게 나가는 게, 그죠? 더하기 3, 여기다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돼 있어. 그러면 얘를 나누는 거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아주 잘하는 거잖아. 이렇게 놓고 얘를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맞아요? 2x의 세제곱 더하기 7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 이렇게 자릿수 이렇게 똑같이 할 거야. 얘도 간격을 똑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얘를 나누려면 뭐가 돼야 돼? 얘랑 여기 올라가는 애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뭐가 더 있어야 되겠어? 2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x도 하나 더 있어야지. x제곱하고 x랑 곱해야지 이게 되죠? 그죠? 맞나요? 맞죠? 자, 얘랑 곱해보죠. 얘랑 곱하면 2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얘랑만 곱하나? 얘랑도 곱해줘야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다 써줘야지. 얘랑 곱하면 뭐가 돼요? 2는 4에다가 문자 x가 두 개예요. x제곱이겠죠? 더하기 4의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얘랑 곱하면 2랑 x가 되겠죠? 2는 4가 될 거예요. 그죠? 4의 x예요. 맞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서 탁탁탁 썼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 나눗셈이니까 빼줘야 되겠지. 얘 빼면 뭐가 돼? 0. 그지? 얘는 7x제곱에서 4x 빼니까 뭐겠어? 3x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12x에서 4x 빼니까 뭐가 되겠어요? 8x. 얘는 어떻게 돼? 징징징징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 맞죠? 이거는 5학년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x제곱 있어요. 여기 3이 필요하겠네요. 3만 이렇게 써주면, 그지? 3만 써주면 2x의, 그러니까 3x의 제곱이 되겠네요. 3x의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그지? 이제 요거 곱해줄 차례지? 2, 3, 6x, 그지? 2, 3, 6x, 3, 2, 6 됐죠? 맞아요? 또 이렇게 쭉 해주면 되겠죠? 얘는 0이겠지? 빼면 얘는 2x겠지? 얘는 뭐예요? 3 빼기 6이 뭐예요?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 얘가 뭐고, 얘를 뭐라고 그러지? 우리 얘를? 오, 얘는 뭐예요? 나머지, 그지? 나머지. 우리 검산하는 식 써볼까요? 우리 초등학생들 아주 잘해요. 얘가 대장이죠, 그죠? 얘가 대장이에요. 걔를 써야 되겠죠. EX의 세제곱 더하기 7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이 나와야 돼요. 뭐랑 얘랑 곱하고 얘를 더하면 되겠지? 맞아요? 얘랑 곱하고 얘를 써주죠.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예요. 곱하는 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냥 쓰면 덧셈이 되니까, 그지? 이 목을 써주면 되겠지. 목이랑 곱해서
더하기 5 나머지를 써주면 되겠지. 나머지를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머지를 더해줬어. 그죠? 맞죠? 이거를 전기에 막 하고 계산해주면 얘가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맞아요? 요거 다항식이죠? 요것도 다항식이죠? 그죠? 이것도 다항식이에요. 다 다항식이에요. 우리 다항식인데, 우리 얘를 뭐라 그래? 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목. 그죠? 목. 그죠? 얘 나머지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이럴 때 우리 영어로 써볼게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우리 목은 주로 Q라고 할 거예요. Q 대문자 Q. 응?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로 제로 많이 표시해요. 대문자 R로 표시를 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은 A는 뭐가 되는 거요? BQ 더하기 R 이런 형태로 될 거야. 알겠죠? 이해가지? 쉽지? 이게 뭐야?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 책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개념 체크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자.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2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6이 돼 있고요. 나누래요. 뭐요? x 마이너스 1로 돼 있어요. 우리 이것만 봐도 돼. 네모넣기. x가 있잖아요. 그지? 뭔가를 곱해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2가 없잖아요. 일단. 그지? x도 하나 더 필요하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곱하면 2x의 제곱이 될 거예요. 2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얘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맞나요? 맞잖아. 응? 마이너스 2x가 돼요. 빼줄 거예요. 2x 빼기 2x니까 0이겠죠? 우리 빼기예요. 얘 빼기 얘인데, 그지? 얘 빼기 얘야. 마이너스가 두개 오면 플러스로 된다라고 그랬죠? 맞잖아. 7 빼기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지? 빼줘야 되는 거에 빼줘야 되는 거니까 더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짝수겜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7 더하기 2랑 마찬가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x가 되는 거야. 얘는 그대로 내려주는 거야. 자, x랑 뭔가를 곱해가지고 9x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뭐라는 거야? 9라는 거겠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겠죠? 그죠? 9x가 되겠죠? 9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9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또 있어요. 9x 빼기 9x는 0이고, 그지? 얘는 얘 빼기 얘예요. 얘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의 효과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3. 그 네모넣기였죠? 네모넣기였죠? 답은 얘가 들어가겠죠? 얘가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거기 네모 앞에 있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요? 얘가 마이너스 앞에 있고 얘가 되겠죠. 답은 거기 목도 쓰라고 그랬죠. 목은 뭐예요? 이 새끼 이거 다 그치? 나머지는 뭐예요? 얘 그죠? x세제곱 줄 맞춰서 필기를 해야지만 풀리죠? 여기가 다 맞아야 되죠? 그죠? 맞아요? 이 6학년 친구들 이 글씨 대충대충 쓰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는요. 힘들어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 좋다. x 마이너스 2. 우린 뭐를 구할까요? 뭐를 구할까요? 얘에다가 뭐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겠지? x가 얘는 1승인데 얘는 3승이니까 x의 2승이 필요하겠다. 그지? 계수는 필요 없고. 그지? 1이니까. 이렇게 곱해볼까요? x의 3승이 나오겠죠. 이렇게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빼. 우리 얘 빼기 얘야.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얘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4x의 제곱이 될 거야. 맞죠? 얘 그대로 징징징 내려서 써줄 거야. 그대로 내려왔어. 그죠? 자, x에다 뭔가를 곱해서 4x 제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 일단 플러스겠고, 4도 필요해. 그지? 4도 필요하고, x가 하나 더 필요해. 그죠? 4x가 될 거야. 그러면 4x의 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x가 되겠네. 마이너스 8x. 그죠? 얘 빼면 얘는 0이 될 테고, 제 빼기 얘니까 얘는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죠? 플러스 8x랑 마이너스 6x니까 뭐예요? 2x예요, 2x. 그 다음에 징징징징 얘 내려서 쓸 거예요. 자, x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2x가 됐다라는 건 2가 필요하네요, 2가. 맞아요? 2가 필요해요. 2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뺄 거예요. 자, 얘는 얘 빼기 얘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맞죠? 마이너스 5 더하기 4니까. 그지? 자, 그래서 답은 네모는 거기에서는 얘가 네모로 되어 있고요. 얘도 네모로 되어 있고요. 얘도 네모, 얘도 네모, 얘도 네모, 얘도 네모, 얘도 네모, 마이너스까지 얘는. 목이 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거야. 그죠? 얘가 뭐라고?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이잖아요. 그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고 있어요.